너무했네. 이쁜 애라니 왜 이렇게 고지니까 꼬꼬지지. 사람 그거로 알아요. 아? 이상한 거야 이게. 아 언니! 야 봐. 이거 너무했죠. 봐. 그리고 이쁜 애. 아 이거 진짜 억울해. 이거 진짜 이거 억울해. 이거 진짜 봤어요. 내 사람 내가 해달라고 해줬어. 이거랑 오늘의 컨셉이 뭡니까? 네. 오늘의 컨셉은 강렬한 걸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좀 청순하고 러블리하고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아 좋아요. 해보세요. 아주 러블리하고 싶어라. 소원이야. 러블리가 내 소원이야. 밝았어, 진했어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목까지 다 바르려고요. 뭔가 시작부터 불길한 아니, 아니에요. 두 개를 구워야지. 짜더니 자 눈을 감아주세요. 웃지 마세요. 내가 불길합니다. 웃으면 밀립니까? 응. 왜 그러죠? 때처럼 나오는데 안 되려니까 나 아예 시간을 잘못 잡았네. 아 그니까 새벽에 잡을 걸 그랬나 봐요. 그게 아니지. 젊을 땐 피부 되게 좋았어요. 피부 때문에 반하는 경우가 많았어. 피부 좋다 소리 엄청 많이 듣는 거. 그러셨잖아요. 혜라 엄마 결혼식 날에 신부 화장하고 있다 친구들이 못 알아봤다고. 나가자 이랬다. 못 알아봤어 진짜. 제가 쎄 보인다 그러니까 안 쎄대요. 메이크업을 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는 일단 되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얼굴에 하는 것보다 좀 해주는 게 재밌어요. 저희 아빠가 외모일 때는 진짜 심하셨거든요. 근데 아빠가 진짜 못생긴 그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되게 인기도 많고 제가 근데 왜 외모였던 거지? 그러니까요. 아빠 그게 되게 심한데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아빠 기준에 되게 못생기고 막 그런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그럼 아무리 재밌는 거라도 채널 돌려요. 안 봐? 못생겼다고 화난다고. 그 주변 사람들이 부인이 되게 미인이시네요 이러면은 보통 아저씨들은 좋아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다 이런데 우리 아빠는 집에 와서 화냈어요. 나보고 지금 못생겼다고 하는 거지. 막 회사에서 일 못하는 특히 여직원인데 여직원이 뭐 화장도 안 해. 그럼 집에 와서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일 못한 얘기보다 화장을 안 해온다. 예의가 없다. 이렇게 다 꾸미고 다녀야 되는구나. 아빠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그래서 이거를. 응. 그리고 막 남자들은 다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막 꾸미고 막 얼굴에 분칠하고 막. 아니 남자들은 화장 안 하는 여자를 더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나중에 알았어. 몰랐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화장을 엄청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되게. 초록색, 파란색 이런 거 바르셨어요. 우육상실이 왔어. 진주 얼굴에다가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급 자신감이 떨어졌어. 왜요? 그림 그리신다 했잖아요. 왜냐? 초등학생이 아직 더샘뺄샘 잘 못하는데 로그 함수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서. 아니 지금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따가 엄청 잘하실 거면서. 저는 혜란 엄마한테 화장을 받으면 얼굴 씻으면 안 될까 봐요. 영채 얼굴이잖아요. 그림 그린채로 잤다가 내일 아침에 그림 그린채로. 진주도 외모일 땐가 심했어? 저 엄청 심해요. 윤홍이가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같이 가면 너무 이쁘다고 너무 귀엽다 그걸 엄청 어디를 가든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으로도 졌는데 외모적으로도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그게 되게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 열등감이 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야. 맞아요. 사랑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다 친구에 대한 열등감이 다 있으니까. 저번에 예전에 몇 년 전에 뭐 채연이랑 저랑 뭐 연지랑 몇 명이서 자기가 열등감 제일 많이 올라오는 친구 사진을 각자 보여주고 그랬어요. 이게 별론데? 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다 각자 자기 친구만 제일 이쁘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좀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난 되게 객관적으로 걔가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객관이란 건 지 입장이지 주관이지 객관이 안 됐으니까. 근데 내 친구들은 공인한 이쁜 애기들이 많고. 미치겠다. 미스 코리아. 너무 열등감 많이 나지 그런가.
혜란님도 그냥 평범한 친구들하고 있었으면 사실 되게 외모가 튀는 외모잖아요. 야 공부 잘하는 아기들 아기도 점점 저 더 잘하는 그룹에 들어가면 점점 더 열등감 느끼지. 맞아. 에고이 세상 끝없는 게 없고 어떻게 100억대 부자가 한 1000억대 쳐다보면 엄청 열등감 느끼는 것 같아. 그치, 맞아. 예, 확실히 화면이 좀 빛 때문에 날라가나 봐요. 그게 좀 진하게 볼까? 그러다 넌 청순화장이 아니라 다시 불려오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화장이 어떻게 보면 예의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칼 갖고 총 갖고 나가잖아. 똑같이 뭔가 여자가 화장을 한다는 거는 그것도 화장하는 것도 마음이지, 그치? 자기 마음을 딱 정돈하는. 아버지가 예의가 없다고 하는 게 난 이해가 가. 그건 이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 그렇다고 얼굴이 안 이쁜 여자가 화장한다고 막 확 이뻐지겠어? 여자로서 자기를 인정을 하고 좀 정갈하게 보이게 하고 그 남에 대한 배려잖아, 그치? 좀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저는 막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화장 안 하고 밖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아, 내가 보기에는 아빠가 꼭 화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외모를 함부로 하고 나태하고 안 가꾸는 여자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도 보면 막 머리 수세미개 채하고 막 대충 입고 막 슬리퍼 끌고 다니면 그래야 되나? 마음이 막 다 이렇게 너덜너덜한 대충 살아 막 이런 느낌이 나오잖아. 그게 참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잖아. 신경 쓴다는 게 외모에 신경 쓴다는 게 자기 여성성을 인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막 단편적이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 이뻐야 된다고 니는 받은 나 내가 보기에는 여자로서 자기를 가꾸고 좀 인정하라고 여성성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나 같은 경우도 막 그게 너무 화장을 안 하고 보통 마스터 아가들 중에서도 화장 안 하는 아기들은 자기 여성성을 인정을 잘 안 하는 아기일수 그래.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인정 안 하는 여자였어. 근데 화장을 해도 인정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화장을 해도 그냥 그거를 여성성을 인정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의무감에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 우리 관념으로 하면 그렇지. 근데 원래 화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아. 자기 마음의 표현. 나 너만 당신한테 여자로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모든 게 그렇잖아. 음식 해줄 때도 이걸 해줘서 이렇게 줘서 이쁨 받고 싶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화장의 기본 아니야? 예쁘게. 근데 지금 세상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너무 화장이나 이 얼굴에 무심하는구나. 옷 입는 거는 막 그 뭐라 해야 되나 즐기고 막 이런 편인데 좋아하고 엄청 다양하고 다양하고 근데 예, 이런 외모 화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근데 의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이 지친 현대인 그러니까 나도 지친 현대인이었잖아. 현대인은 막 그렇게 모험하고 드라마틱할 게 없어요. 맨날 뻘뻘지 아니야 일상이? 나도 약사하면서 아침 출근 저녁 퇴근 맞아. 근데 옷을 이렇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드라마틱한 삶인 것 같고 뭔가 신선해. 존재가 확 변하는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옷을 화려하게 입거나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입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조금 놀래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밝아지고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환해진다 그랬나? 그리고 주변이 조금 밝아지고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좀 과감하게도 입고 막 하니까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맞아요. 나도 그거로 이제 기분 전환하는 것 같아 되게. 근데 이제 얼굴 같은 거는 화장을 해서 뭐 그렇게 많이 변화한다는 느낌. 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니니까 그렇겠지. 전문가가 아니.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 화장을 좀 하면 평이 좋지 않았어. 아 어떻게 하셨길래 막 파란색 하고 간 거 아니야 아니죠? 그런 거. 근데 원래 화장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네.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맞아요. 오래 걸려요. 아 저도 그냥 혼자 할 때는 그냥 호로록 막 하는데. 호로록해. 아, 안 돼요. 아, 얼굴 이거 하고 나서부터 이미 좀 지루해 하시는 거 느꼈어요. 정말 내가 화장과는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어. 도인돼서 엄청 느긋해진 게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럼 세상에 도인돼서 느긋해진 거지. 그럼 뭐 도인돼서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약간 청순하고 이런 메이크업이 되게 더 오래 걸려요. 왜? 그러니까 청순하다고 하면 뭔가 좀 깨끗해야 되니까 이게 많이 가려야 되잖아요. 한 듯 안 한 듯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막 여자들 막 2시간 동안 하면서 나 방금 자라왔어 막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근데 희라 엄마가 저 해주실 때는 한 5분 안에 끝날 것 같기도 해요. 엄청 빨라. 영채 침이긴 한데 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니가 왜 웃기지 마 그러니까 아 내가 뭘 웃겼어요 니가 웃겼잖아 뭘 곧 화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지금 너무 웃긴데 혜라 엄마 직업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아픈 마음 인정해주고 사랑받고 얼마나 아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해요 시끄러워 넌 하고 있어 했어요 이거 중노동이야 이거 극한 직업 3를 아니야 저는 재밌거든요 네 끝을 노려는 것 같아요 애교살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건 주름이 아니 아니요 이거 애교살이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여기가 입술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벌써 입술이에요. 아유, 빨라라 세상에. 거의 다 끝났어. 이거 뭐 거의 안 한 거나 같아. 안 한 거 같기 지금 한 시간을 흘렀는데.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 여기서, 시간 너무 늦네? 그러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어디? 네. 이쁜가요? 으? 으? 아, 깜짝아! 청순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뭔가 좀. 아니에요. 아니, 이거 화면이 이상하네. 이상하네. 아, 제 핸드폰 바꿔야겠네. 이렇게 뭔가 또 괜찮네요. 자, 이제 내가 그대로 해주겠어. 네. 작전 개시. 저는 면적이 넓어서 바르는 맛이 있을 거예요. 와우, 벌써부터. 붓질이 시작됐습니다. 왜요? 왜요? 나 너무 재밌어. 가만 있어. 엄마의 손길이 잘 맞아. 야, 네가 리스 이거 좋아하는 거야. 그쵸? 남의 얼굴에다가 할 때 되게 재밌어요. 남의 얼굴이 무슨 나의 작품 같은 도화지 같은. 그거 되게 바르는 맛이 있다니까요, 진짜. 도화지 같은 느낌 있어. 그럼요, 넓잖아요. 아니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톡톡톡톡 쳐줘야 돼. 시끄러. 안 했어. 아, 손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럼, 모르네. 스펀지로 시끄러워. 아, 누나를. 얘, 이거 옛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어, 손으로. 내가 집게 가만히 있어. 재밌는 것 같아. 그림 그림. 아, 붓질이 예사롭지 않아요. 아, 붓끝이. 예술적이야. 예술적이야. 저는 컨셉이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너무 하시네요. 아니, 하다 보면 어떻게 나오겠지? 어디 하실 건데요? 네. 본인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저도 근데 청순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릴 때랑 다른 맛이 있겠네요. 나보고 아까 왜 그러냐고 하더니 양반이 아 이 느낌이에요? 그럼 오늘 아까 나보고 뭐 왜 그러냐고 하더니 지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개성을 살려서 밋밋한 거를 그냥 확 보이는 것도 하나의 개성이에요 붓질이 너무 자꾸 웃음이 나요 이렇지?
야! 저도 아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에어만 막 침도 뱉었잖아요. 야, 침 일부러 뱉었으니 그 웃긴 소리 하니까 튄 거지, 웃다가. 무슨 느낌인지 까먹었죠. 아, 짝짝이. 짝짝이 되면 어떡해. 개선이야. 요새는 귀걸이도 짝짝이야. 가만 있어봐. 아, 가만 있어. 네가 웃으니까 안 되잖아. 어, 야, 진짜 이걸 줬어야지 그러면. 이 색이 더 마음에 드는구만. 좀 아니야. 지우고 다시 칠해. 아니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응? 이게 눈썹. 응? 시끄러워. 어, 왜 눈썹? 어, 제가 불안해요. 잠깐만.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깜짝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나 깜짝이 봤어요. 아직 불안해요 지금. 아, 어떡하지? 시끄러워. 뭐 어때? 죄송해요. 그럼 제 오늘 컨셉은 별로 할게요. 그렇지. 네. 끝났어요. 안 끝났어. 아, 네. 진짜. 너는 나를 몇 분을 갖고 놀았는데 내가 그냥 금방 끝낼 것 같아. 안 끝내. 가만히 있어. 지워야 되겠어. 안 예뻐. 가만히 있어. 해보는 거야. 도화지에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손님. 이거 거의 뭐 다크서클 아니에요? 시끄러워. 했어. 이제 나도 거의 끝나나. 나도 빨리 해. 이제 나 다 들었어. 조그만 입술이 입술을 정하긴 좋아. 큰 입술은 그치? 선 잘못하는 건데 조그만 건 조금만 발라주면 그냥 입술이다. 평생 한 번만 화장 안 해. 그럼 자기 작은 입술이 마음에 들어? 저 좀 조금만 컸으면 좋겠어요. 오동통했으면 좋겠어요. 오동통? 응. 왜? 안을 열어서 없어요. 안 됩니다. 아까는 진짜 막 거의 앓는 소리 계속 하시면서 되게 괴로워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안 그랬는데? 언제 그랬어? 너무 퓨처리즘 혹시 스타일이에요? 응. 가만히 있어봐. 네. 내가 해보고 싶은 얘기 하는 거야. 잠깐만요. 어, 머리 왜 이래. 와우! 서로 얼굴에 대한 품평을 해줍시다. 나는 좀 응. 진주가 응. 자꾸 청순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어. 왜냐면 본인은 되게 세련되고 화려한 스타일이 어울리거든. 저 청순하려고 노력했어요, 언니. 근데 나한테 과감하게 해보고 싶었어. 아니 이거 이렇게 하고 못 돌아다니잖아요. 나도 지 봐라. 왜? 네 눈에 나도 반짝이 해놓은 거 봐라 이거 봐. 막 같이 이렇게 둘이 같이 걸어보자. 예, 누가 더 화려하니? 저요. 왜 좀 봐. 나 봐라, 나 눈이 막 진짜. 입술 좀 봐요, 제 입술. 티가 나올라고 한다, 나도 입술. 전체적으로 내가 더 화려해 보이지. 아니요, 그거는 헤라 엄마가 이목구비가 화려해가지고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헤라 엄마, 어? 이 화면이 거울보다 더 잘 나와요, 저는. 어, 네, 거울은 네. 너무 실사인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세련돼 보이잖아. 나는 봐 이상하지. 나는 나 아까 약간 초년 같잖아. 어? 약간 아,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이건 거울로 봐야 이쁜데. 그러니까 나는 거울이 난데 너는 이게 나. 봐봐. 희한하지. 진짜 이상하다. 근데 이 화장은 이런 화장 해본 처음 해본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이섀도우라고는 딱 이런 핑크색 하나 있었어. 옛날에 그거 하고 핑크색 립스틱 바르면 애들은 기절하고. 내 첫 작품이 엄청 만족해. 되게 만족해. 작품 번호 1번. 흐뭇하지 않아요? 되게 흐뭇한 얼굴이지. 되게 이쁘다. 아, 참 이쁘다. 내가 근데 내 화장은 너무 꽃순이 같아요. 응, 일부러 꽃순이 같이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꽃순이 컨셉이었구나. 어때요? 보통 이미지랑 좀 드릴 강한 느낌?
평소에 내가 강해 보여요? 그 빨간 입술이 굉장히 굉장히 강렬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기 얼굴을 보니까 평소랑 다르게 좀 상큼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어요. 평소에 조금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상큼한 느낌보다 부드럽긴 한데 이렇게 흐릿한 느낌. 우리 아기는 선명한 게 맞아요. 입술도 좀 진하고 약간 도시적인 이미지? 세련되고 그러려면 약간 좀 약간 파격적인 화장이 맞지. 반짝반짝하고 쨍한 느낌을 하고 싶었어. 내가 나의 소질을 발견했어. 소질. 아 근데 화면은 진짜 괜찮아요, 엄마. 예쁘게 나오잖아. 이렇게 거울은 못 보겠는데 이 화면은 괜찮다. 아가 우리 아기는 통통 튀잖아 성격도. 네. 되게 매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네 뭐가 있냐면 내가 느끼는 게 이런 거야. 한국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여자의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그런 게 있어. 맞아.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근데 너는 그런 매력이 없다고. 사실은 너의 최고 매력은 다른 애랑 다르게 통통 튀고 뭔가 이렇게 상큼하고 약간 시크해서 톡 쏘는 맛이 있지만 또 정이 있고 막 이런 시크한 매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딱 얼굴을 보는데 시크한데 좀 얘기하다 보면 귀엽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이런 그렇게 해야 매력 있는 여자거든. 그러니까 난 이게 완전 만족하는 게 당당해 보이고 좀 도도해 보이는 느낌도 있거든. 그리고 상큼해 보여. 그리고 이게 눈에다가 이렇게 화장을 많이 했더니 네 눈이 되게 이쁜 눈이네. 이게 쌍꺼풀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아주 세련돼 보이잖아. 시원하고 여기가 눈이 커 보이면서 근데 이게 쌍꺼풀이 없으면 답답하기 쉬운데 여기 다행히 사이즈가 큰 데다가 아이섀도우 하고 하니까 시원하면서 이렇게 눈이 아주 이쁜 눈이잖아. 그 소심하게 이렇게 하지만 과감하게 슉 발라주고 이게 과감하게 좀 해주면 오히려 세련돼 보이고 그럴 수 있지. 난 마음에 드는데? 얼굴이 되게 상큼해. 근데 진짜 제가 계속 이제 외국에 좀 있었잖아요. 여기 전에는 그때는 자유롭게 했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는 딱 라이너로 팍 빼고 진짜 뭐 빨간색, 보라색, 자주색, 뭐 엄청 핫핑크 이렇게 진한 것만 늘 바르고 다녔거든요.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아무도 그렇게 잘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되게 청순하고 막 이렇게 핑크핑크 이런 거 하고 다니는 나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 근데 한 번 이렇게 바르고 나갔더니 되게 그냥 저를 엄청 센 여자로 그냥 보는 거예요. 사랑 못 받는다고 막 느껴지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되게 자신감 뚝 떨어졌어요, 사실. 근데 봐봐. 사람은 자기만의 개성이 나와야지 매력적인 사람이고 그거를 세상 기준에 맞추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나 단체가 다 똑같아. 자기 독자적인 색깔이 뚜렷해야 되는 거지. 남에 의해서 남들이 가는 길을 다 줄줄 따라가. 그건 아닌 거예요. 나의 개성이 뚜렷하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세다고 막 하지만 알고 보면 본인의 개성, 색깔이 뚜렷해야 돼. 예를 들어 피카소 그림. 딱 뭘 봐도 피카소인지 보이지. 그치. 그래, 대가는 다 그래. 인생의 삶의 족족도 자기만의 뚜렷한 선이 있지. 인생의 대가들은. 화장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개성 있는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멋있는 거지. 남들 하는 대로 다.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지. 물론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자기만의 개성이 살려져서. 예를 들면, 왜, TV에 어떤 여자분, 코디네이터인가? 이렇게 의상 뭐 이렇게 하는 그 아가는 좀 이렇게 이쁜 얼굴은 아닌데 얼굴도 좀 크고 이렇게 몸집도 통통한데 하네요. 모르겠어요. 눈이 이렇게 작은데 이게 아이라이너 뜨겁게 되게 두껍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분만의 트렌드가 됐잖아. 트레이드 마크처럼 됐잖아.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눈을 막 반정체를 까맣게 바르는 그런 것도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좀 뭐 세다 뭐 이렇게 했겠지만 이제는 그 여자분의 개성이 됐잖아. 네. 혜리 엄마도 나만의 개성을 지키는 게 있어, 뚜렷이. 절대 안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해서 다 그거를 따라가질 않아. 내가 할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음 공부시키고 아픈 마음 인정하는 거니까 시간 최소화 절약해야 돼. 가장 내 직업에 맞게 인상이 좋아야 돼. 그리고 이왕이 매력적인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는 이거를 머리를 막 늘어뜨려서 이렇게 하면 이게 치렁치렁하게 내 인상 자체가 어둡게 보일 수도 있고 머리 자체도 숱도 없어서 개성 있게 하기도 힘들잖아. 근데 딱 항상 내 트레이드 마크가 올린 머리잖아. 이게 뭐 한복에 올리는 머리인데 항상 난 양장에도 이걸 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잖아요. 어떤 옷을 입어도 이상하지. 나는 막 세션하면 막 울고 막 거의 안고 막 뽀뽀하고 이러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단순화 시켜버린 거야. 내가 뭐 직업이 연예인이면 뭐
그래서 이제 단순화 시키다 보니까 입술을 예전에는 립스틱도 아니고 립글로우 하나만 발랐잖아요. 근데 요새 인스타도 찍고 하는데 이게 입술이 맨날 지워지고 사진에 흐리게 나오니까 입술을 그냥 또렷하게. 그러니까 그건 이쁘다기보다는 이렇게 딱 또렷한 인상 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화려한 의상은 이렇게 딱 집중시키고 전체적인 존재를 좀 아름답고 매력적이게 보여. 나한테 호감을 갖고 계속 나만의 트레이드 막은 거야. 화려한 옷과 그런 뭔가. 그래서 우리 아기들도 지난번에 우리 아가들이 헤라 엄마 선물 줬을 때 부츠하고 가방 나왔을 때 딱 헤라니까 이러잖아. 그건 뭐냐면 헤라 엄마의 스타일 자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옷이 다양하다고 하잖아 우리 아기가. 되게 다양하고 이렇다고 하지만 헤라 엄마가 딱 스타일 있잖아. 딱 고정된 스타일. 그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개성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아기가 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통 20대 여자들이 예쁘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거는 나는 사실은 별로 찬성을 안 해. 약간 과감하게 이렇게 딱 시도를 하고 자기만의 개성을 딱 드러내는 것도 멋있는 것 같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딱 인정해 주는 거야 내가. 그리고 남이 조금 세게 보면 어때? 난 센 여자야 뭐 그래 그렇게 생각해 하고 내가 딱 하면 되는데 그거를 내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수치 주면서 오히려 인정을 못 하는 거야. 남한테 맞추는 거야 진주의 개성을. 그러면 안 돼. 니들이 날 받아들여봐. 나 이렇게 개성 있어 하고 딱 드러내면 그들이 처음에는 이러다도 오 저건 진주 스타일 하고 따라오는데 니가 자꾸 따라간 거야 아가. 야 너 왜 울어 근데 화장해줬는데 다 지워져 씨. 나의 첫 작품인데 적어도 한 시간은 가야지. 나는 해놓고 만족스러웠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해준 거야. 왜냐면 진주를 볼 때 그게 안타까웠거든. 너만의 개성과 매력을 난 진짜 왜냐면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나는 누구보다 안 이쁘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여자로서 인기가 없고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안 이쁘다고 보여지고 인기가 없는 거야. 현실 자체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야. 너는 내가 얘기해 줄게 혜란마 엄청 개성 있고 매력 있는 여자야. 남자들이 무지무지 좋아할 여자거든. 진짜로 이 혜란마는 거짓말 안 하잖아. 혜란마가 만약에 남자면 너한테 프로포즈 한다 진짜. 너랑 연애해. 너는 매력이 있거든. 왜냐면 굉장히 센스가 있어. 센스가. 네 자동차 색깔을 봐도 그 센스에서는 혜란마랑 좀 닮았어. 센스가 있고 개성 있고 톡톡 튀고. 그런데 속은 또 사랑이 많아.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 정도 두고 사랑도 많은데 개성이 있어서 또 재미있게 이게 받아칠 수도 있고 같이 놀기에 딱 좋아. 그리고 얼굴도 봐라. 화장해놓으니까 은근 섹시하잖아. 네 눈이 진짜 최고야. 눈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눈이 너무 올라가면 이게 세 보이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눈이 이렇게 위아래로 작지도 않아요. 시원하게 큰 눈이고 쌍꺼풀이 없으니까 너무 예쁘잖아. 화장 샥 해놓으니까 야 엄청 섹시하고 매력 있잖아. 입술도 이게 포인트가 돼. 너무 두껍지도 않고 아주 아주 예뻐 아가. 근데 그런 개성을 살리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너 매력 있는 여자인데 네가 너를 인정 안 해줘. 김진주를 네가 너무 인정을 안 해줘서 네 우주가 생기가 없는 거야. 남 따라하지 마 제발 좀. 따라하지 말고 너만의 개성 있는 화장을 하고 시간 없으면 뭐 못할 수 있지 그치? 그럴 땐 립스틱 하나 발라도 너만의 개성 꼭 바르고 네가 좋은 대로 해야지. 자유로워져 제발 좀. 거기에 막 이렇게 청순 막 이런 거 매이지 말고. 알았지? 어? 그리고 막 한국에 왔더니 아줌마들 막 다 아줌마들만 지나고 아가씨들이 이래 막 그런 것도 너무 구애받지 말고 남의 눈을 눈치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위적이다 하는 거와 내가 전위적인 게 틀린 이유가 있어. 나는 잘 어울리면 그게 전위적이라고 하지 않아. 그 아이와 잘 맞으면 근데 안 맞으면 이게 뭔가 전위적이라는 게 뭐야? 굉장히 현대화 막 이게 퓨처리즘 미래적이면 현대화는 이질적이라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럴 때 전위적이라고 하는 거지. 나 같은 경우 딱 어울리면 전위적이지 않아. 나한테 오니까 평범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와 자기가 어울리는 거는 별개거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개성이 있으면 좋지. 자기만의 색깔이 있게 옷이나 화장 뭐 여러 가지 개성들이. 근데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이제 많이 닦여서 이제 개성이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말투나 생각이나 행동이 다 다르잖아. 다 이쁘잖아 개성이 드러나서. 그치. 근데 옷이나 화장도 그 중에 하나라고. 그 개성이 있으면 참 아름다워. 남자 아가들도 요새는 개성을 찾아가대.
옷 입는 것도 그렇지? 다 독특하게 입고 그렇지? 깔끔하게 입고 멋지게 입잖아. 그게 멋있는 거야. 다 똑같이 다 야 제비 새끼처럼 양복 입고. 야 그거는 멋이 없는 거야. 내가 보기에서 우리 아가들이 사실은 막 큰 돈을 쓰고 막 이래서 뭐 화장하고 옷 입어서 이쁜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그 개성을 찾아서 그 매력에 맞춰서 하면 이쁘지. 그래서 우리 아기 화장 엄마가 똥손인데 너의 매력을 살리냐고 내가 첫 작품을 해봤어. 전위적이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네가 되게 생기가 있네. 화장을 왜 하는지 알겠어. 되게 생기 있고 반짝반짝하고. 야 너 이거 셀카 찍고 보여줘봐. 이쁘다. 왜? 나도 또 평소랑은 다른 모습이라 또 마음에 들어. 내가 원래 꽃순이 이미지가 아니잖냐.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지. 해보고 싶었어요. 꽃순이라 또 그래. 이걸 입고 구경지고 천도지 한복을 귀요미로 입어볼 거예요.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립시다. 네. 아, 이 아가는 여러 번 해서 나를 꽃순이를 제대로 만들었는데 나는 이 아가를 뭔가 아주 개성있고 세련된 여자를 만들려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화면에는 괜찮네요. 근데 저 피부 표현 여기가 조금 잘못된 거 외에는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제 피부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세련돼 보이지 않나요? 우리 진주 아가 이쁘지 않아? 진주 아가의 매력 포인트는 시원한 눈. 시원한 눈과 그 작은 입술. 그거야. 그거를 메이크업을 잘 살려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음영 주고 청순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장난해봤어요. 화장. 화장놀이. 화장놀이 해봤어요. 좀 이따가 봐요. 아 우리는 이제 또 돌아왔어요. 자, 이 화장을 저는 똥손이고 이 아기는 오랫동안 메이크업 미개 도구를 이렇게 다 준비한 아기예요. 그래서 했어. 차이가 뭐냐 사진을 찍었더니 그냥 정확하게 나와요. 마음이 우리 아기는 나를 이쁘게 보이려고 이뻐 보이려는 여자 마음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꽃순이 되게 막 이쁘게 보이고 싶은 되게 노력하는 이쁘려고 애쓰는 여자고 제가 이 아기한테 해준 화장은 저는 비록 똥순이고 안 했지만 나야 나 김진주야 이렇게 나라는 내 자신을 딱 인정해주는 화장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고 좀 상큼하게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 사진으로 비교해 봅니다. 이 아기가 아까는 나는 자기를 전위적으로 해주고 자기는 나를 아주 예쁘게 해줬다고 착한 척 했길래 내가 사진을 새로 나온 이 갤럭시 이거 뭐예요? S21. S21로 딱 찍어서 증거를 보여줬어. 근데 자기가 빼도박도 못하는 거야. 나는 완전히 막 이렇게 사랑해주세요 이런 여자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도도한 나야 딱 이렇게 멋있는 여자면 이렇게 이게 달라요. 화장도 마음에 따라서 테크닉이 감사합니다. 테크닉이 아니랍니다. 네. 우리 아기 이제 알았죠? 네. 화장도 테크닉인 게 아니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근데 이제 우리 아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나보다 훨씬 잘하지 화장을. 나는 이게 테크닉은 없고 마음만 있어. 그러니까 딱 나는 그게 참 아쉬웠거든 항상 우리 아기가. 딱 나를 나야 김진주 나만의 개성을 딱 인정해주면 진짜 멋진 아기거든. 네가 멋진 여자야. 그리고 갇혀있어 답답해서 내가 그 마음으로 딱 해준 거야. 과감하게. 근데 과감하지만 사실은 별로 안 튀어요. 상큼하지. 그냥 헤라 엄마야 이렇게 딱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얼굴이 예쁘게 보이려는 애쓰는 여자가 된 거야. 우리 이제 알겠어 차이점? 본인도 보이지? 네. 그냥 이렇게 저기를 볼 때는 안 보이지만 카메라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저 되게 헤라 엄마 얼굴 무섭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봐. 이거 엄청 수치 주는 거야. 되게 꾸미는데 너무 꾸며서 애쓴 사람은 멋있지가 않아. 너무 막 옷도 턱턱 걸쳐 입어야지 그걸 막 애쓴 흔적이 너무 보이면 멋있지가 않듯이 화장도 그렇고 그런 거야. 마음이 단대. 저도 그래서 그런 적이 좀 많아요. 되게 공들여서 화장을 하고 나갔는데 그냥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이러면 이상한가? 근데 어느 날은 정말 대충 그냥 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이러면 뭐지? 왜지? 그거는 네 마음이 너무 애쓰면서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자기를 수치 주는 거야. 이미 이쁜데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면 그렇게 애쓰지 않거든. 이미 이쁜데 사진은 마음을 고스란히 담거든. 사진에 고스란히 나오잖아. 사람 눈은 왜곡돼 있거든. 자기 눈으로 해놨으니까 자기는 이게 이쁘다고 생각하고 하겠지만 제3자가 볼 때는 다른 거지. 우리 아기는 이제 앞으로 화장을 잘하고 그러려면 니를 인정해야 돼. 니 여자 진주를 충분히 예쁘다는 거. 근데 너무나 관념에 눈은 요래야 되고 코는 이래야 되고 얼굴은 작아야 되고 야 얼굴이 호박만한 건 작고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를 딱 인정한 여자는 멋있는 거야. 그런 여자를 안 좋아한다. 너는 이제 그게 고민이야. 많은 남자들이 되게 여성스럽고
순수해 보이고 막 보편인류적으로. 왜 그러냐, 내가 단적으로 얘기해 줄게. 겁쟁이라 그래요. 두려워. 내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 그냥 좀 내가 만만해 보이는 여자를 많이 찾아요. 두려움이 많은 남자는. 하지만 개성이 강하고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강한 사람은 여자 애모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외모도 안 보고 사람 다른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나하고 맞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 그리고 내가 존중할 여자. 그러니까 센 여자라도 상관 안 해. 내가 좋아하면 좀 맞춰주려고 하는 거지. 열등의식이 강한 남자는 반드시 나한테 좀 순종하고 복종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순종적인 여자를 찾고, 그리고 남들에게 과시욕일 때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진짜 자신감이 있고 멋진 남자, 여자를 정말 존중하고 그런 남자는 자기만의 그런 세상이 있는 여자,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기 때문에 개성 있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는 거야. 알아들어? 네. 어, 이제 화장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봤어요. 이야기가.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랬어? 나는 네. 네 하면서 내가 아까 이렇게 한 얘기가 뭐냐면 너무 애를 써 얘가. 얘 마음이 막 혜란 막 이쁘게 해줘야 돼. 이쁘게 사람들이 보고 다 이쁘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마음 때 네 애쓰는 애고 일패를 인정합니까? 네. 혜란한테. 네. 접겠습니다 이제. 샵 닫겠습니다. 뭐 열지도 않고 개정도 안 하고 배우며. 엄마한테 해준 이런 게 청순한 화장은 뭐 정아하기나 네. 이런 아기한테 맞는 거예요. 니나 나한테는 잘 안 맞는 거야. 네. 수민이한테도 좀 잘 안 맞고. 어, 수민이 좀 어울리는데. 수민이도 은근히 강한 캐릭터나 여리여리한 그런 것보다는 약간 섹시하고 세면 네, 고혹적인 거. 어, 그게 어울리죠. 신비하고. 엄마한테 배웠죠 화장 어떻게. 네, 완전 많이 배웠어요. 제가 한수 가르쳤습니다. 물론 테크닉이 아니지만 마음으로 본인의 색깔을 찾아줬어요. 화장으로 찾은 나 어떻습니까, 김진주? 마음에 들어요? 내가 마음을 많이 버리고 그냥 내 눈에 사랑받고 싶은 여자로 자꾸 만들려고 했는구나 하면서 좀 되게 미안한 마음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다시 사진 찍으면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뭐가? 되게 막 정말 그 투박한 붓터치와 왜 이걸 왜 여기 바르시지 막 그랬는데 하고 나서는 되게 그게 아니어서 너무 놀랐어요. 아, 평생 내가 지난번에 미술 작품 초기 작품을 탄생했는데 아, 이 작품 화장으로 초기 작품인데 이야기에 이 작품을 경매를 못하겠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소장을 하겠습니다. 제 초기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데뷔작. 이로 데뷔작이에요. 앞으로 원하는 악이 있으면 한번 해줄 생각도 있어요.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네. 그쵸? 네. 너무 애만 썼어요. 이렇게 해야 사랑받겠지? 라고 약간 착각하면서 애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사실은 결과물을 보면 안 그렇거든. 그래서 마음 없이 그냥 재밌게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려고 막 애쓰고 사랑받으려고. 그 마음이 왜 그 마음을 이 문제냐면 그 마음을 올리는 게 사랑 못 받은 아픈 여자잖아. 걔를 버린 거야. 사랑 못 받아서 아픈 애기를. 그러니까 걔가 막 애를 쓰잖아. 진주 사랑 못 받은 아픔을 느껴줘야지. 그 진주의 아픔을. 그걸 안 느껴주고 어, 버리니까 걔가 그렇게 애를 써. 뭐를 할 때, 화장할 때조차도. 알았지 우리 애기? 네. 자, 오늘 그래서 화장을 통해 본 마음. 네. 마음에 대해서. 마음으로 화장을 하면 정말 이쁘다. 개성을 찾아준다. 그런 의미로 한번 여러분과 만나봤습니다. 자, 물러가야죠? 하고 싶은 네. 말 있나요?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생긴 대로 받아들이고 나 내 마음을 버리지 않고 수치스러운 나도 버리지 않고 그 아픔도 인정해주고 수치스러운 나의 아픔까지도 품고 그리고 너무 남에게 잘 보려고 애쓰지 않고 마음 내려놓고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저희는 물러가요. 안녕. 야, 이거를 반드시 내일 보여주리라 애들은. 아! 누가 잘했어? 내가 잘했지. 야, 진짜 머리 나. 미용 비행기 올려.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언니? 잠깐만, 잠시만. 분장 아니야? 화장 아니고 분장이잖아요. 이러시면,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랑 카메라를.
렌즈를 통해서 좀 정확하다고.